오늘도 혼조세입니다. 혼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마다 시장을 보는 네, 오늘 전략이 엇갈리는 하루이네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현대차와 골프전에 주목하면서 오늘 시장 중립 예상했습니다. ISIC의 서민성 팀장은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관련주에 관심이 높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중립, 기술주를 조정 시에 공략하자라는 의견이고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은 오늘 상승 전망이네요. 자동차, 원전 관련주에 최근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 전망입니다. 하나금융지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장 출발 이슈에서도 금리 인상 수혜주로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중복으로 나왔네요.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ISIC의 서민성 수석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300선 돌파했고 오늘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오른다면 어떤 업종이 시장을 주도할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시장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지표, 우리나라 뭐 7월 1일 날 발표되는 6월의 수출입 동향을 필두로 국외에서는 그 경제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시장은 이 경제지표들이 예상치가 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 방향을 좀 예상을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전에 어떤 사상 최고가와 또 이제 뭐 카카오와 네이버를 필두로 한 종목들이 어떤 약간의 좀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보합 정도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말씀드렸던 이 수출입 지표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7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도 또 봤을 때도 이 거리두기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어떤 그 악재가 시장에서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 수출 관련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우리 수출 지표가 나오죠. 관련해서도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민성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아, 코스피 랠리가 대단한데 계속 이번 주에도 이어지겠습니까? 네. 우선 코스피가 지난주를 포함해서 5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3,3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연초부터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인상이 시장의 방향을 바꾼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장주 쪽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 이후에는 이 성장주 쪽으로의 베팅은 조금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경기 회복 국면에서 실적이 부각이 되는 종목분들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점을 조금 바꿔서 바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수급들의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연내 금리 인상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실적 시즌과 금리 인상이 맞물리게 되면서 주도주 구도가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장주들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이미 많이 올랐던 것들은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부담이 커지게 되며 매물 수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7월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년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시점이고요. 오늘 중으로 상반기 포트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또 내일부터는 하반기 포트 편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편입이 되는 업종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조금 더 잘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다면 어떤 시장의 색이 좀 변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뭐 사실상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은 뭘까요? 우선 리오프닝 관련주 하나 그리고 이제 수출 관련주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골프존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골프존의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도 2분기 때 영업 제한을 10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지금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떻게 보면은 신규 영업장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만큼 이 골프에 대한 관심과 어떤 소비에 대한 부분이 골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걸 반증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시간, 뭐 7월 5일부터 이제 변경되는 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완화 부분 같은 경우에도 3분기가 이 3분기 때 그 부분 흡수하게 된다면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3분기, 올해 4분기 이 하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여러 가지 뭐 GDR 아카데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신규 사업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 부분이 주가에 뭐 저는 이제 조금 현 반영되고 있지만 아직 더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수출주, 대표적인 수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제가 반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좀 올라오진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나 또 미국 쪽에서 판매량을 봤을 때는 충분히 펀더멘탈 상으로도 접전과 구간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반등 시기, 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기아 그리고 하부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 실적 시즌에 맞춰서 다시 한번 부각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신흥시장 쪽에서의 수요 부분도 늘어나는 시세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현대차가 특히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민성 팀장께 들어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이커머스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여러분들도 몸소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난 코로나 이후로 이커머스 시장이 일상 속에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커머스 시장에는 더욱더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라고 잘 아시겠지만 이 소비자들과 소통이 직접적으로 가능한 형태의 판매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커머스 시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고객들과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여줄 것이라 판단되며 이 틀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중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KR모터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사는 2륜차 제조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KR모터스는 경영의 효율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회사 HKR을 흡수합병하였으며 또 이 전기 2륜차와 관련된 혁신 기술을 보유한 회사 또한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수한 기업의 기술력을 더하면서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생산, 판매, 서비스 인프라를 공유하게 되면서 신작 출시와 전기 2륜차의 성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국내 2륜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성수기 하계 시즌인 6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의 판매량의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쿠팡 입사던가 마켓컬리와 같은 시간이 없는 소비자분들은 배달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배달 관련 업종들은 많은 성장을 보였었지만 사업 영역의 확장과 공격적인 경쟁 심화를 통해서 이 커머스 시장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또 사업의 다양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의 낙수 효과로 인해서 배달 사업 및 관련 장비 사업 또한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 동사를 관심 있게 보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하반기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